순서를 잘 지켜야 되거든요. 네, 노란 거. 네, 노란도 약간 오렌지가 살짝 들어간 옐로. 이런데 노랑 많잖아요. 다 칠해줘야 돼. 그러니까 이게 나는 수채화면은 되게 바쁘더라고요. 빨리 마르니까 마르기 전에 해야 되고 바빠. 엉망진창이 됐어. 나 따라하면 엉망진창돼요. 왜 그러냐, 속도만 따라하는 거 그런 거야. 나무 색깔이 반드시 브라운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떤 것부터 할까? 나무? 네. 초록색을 섞어도 상관없어요. 나무에는 이건데 지금, 예. 아. 그 나무 이렇게 두 개 그래. 지금 화면이 아. 이게 이렇게 됐어요. 돼서. 맞아요. 헷갈렸어. 왜 이게 있을까? 이게 있어도 괜찮네. 그 청경자 화가는 쓴 그 물감이 아 이거 아니구나. 이 그림이 아니야. 보통 그 수채화 물감으로 쓴 거 아니죠. 동양화 물감 아닌가요? 그쵸. 그 사람이 쓴 물감은 보통 여기 아니고 이렇게 동양화 물감으로 네, 그 저기 동양화 굉장히 엔틱한 것 같아요. 네. 거기에 뭐 요철도 없고 그냥 맑은 수채화 같이 네. 한지에다가 네. 스며들게 네. 그렇게 한 거죠. 그럼 그런 물감도 따로 사야 되는 거죠? 네, 팔아요. 수채화 튜브처럼 똑같이 생겼어. 아, 그러면 그 뭐예요? 키워드가 뭘로 찾아야 돼요? 동양화 물감. 동양화 물감. 네. 동양화 물감은 이런 수채화를 섞으면 어때요? 아무 의미가 없죠. 아니 이제 느낌이. 아니 그러니까 그 동양화 물감은 한지 속 한지에 이렇게 스며드는 거. 얘는 네. 와트만지에 스며드는 거. 네. 이거 조금 다른 것 같아요. 써보니까. 근데 이게 약간 이게 러프한 황복에다가 이렇게 같이 하면 저는 그 청경자 화가가 쓰는 그 물감의 어떤 그런 분위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. 근데 그거는 한지에다 써야. 네? 한지. 그 사람 그냥 한지가 아니고 일반 뭐 그런 종이에 쓴 것 같은데 아니에요? 아니 한지 아니면 그런 느낌이 안 나와요. 어, 근데 한지가 두꺼운 거 아니에요? 어 그렇죠. 얇은 거 아니야 한지? 한지가 아니야? 비싼 거는 만 원 이상을 해요. 아. 굉장히 비싸요. 아. 근데 그런 종이는 조금 두툼해요. 아. 네. 제가 뭐 한지를 많이 쓰는 사람이 아니라 교수님은 서양화 전공을 하신 거예요? 네, 서양화. 우리는 이제 아주 어려서부터 수채화를 했죠. 우리 때는 미술학원에서 또 막 하고. 근데 어렸을 때 배운 수채화들이 나는 조금 잘못 배운 것 같아.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
입시 위주로 배웠어요. 지금 생각하니까. 고등학교 때요? 뭐 중고등학교 다. 그때는 그렇게 배우지 않나요? 일단 들어가야 되니까. 그 뭐 이런 식으로 그린 사람이 없었어. 그런 정보도 없었고. 그러니까 그 제가 최고로 좋은 정보를 접한 게 그 조선대의 교수 강연균이라는 화가가 있어요. 그 사람 화집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. 와, 작가들은 이렇게 그리는구나. 그 이런 수채화가 있었네. 지금은 이제 그런 게 흔하죠. 좋은 그림을 보고 좀 그려야 좋은 작품이 나오죠. 이건 정말 자기만의 어떤 비결이 있어야지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이게 분별림을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스킬의 단계를 넘어서야지. 스킬은 할 줄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. 쉽게 말하면 그 그림의 단계가 기술적인 단계보다는 고수들이 할 수 있게끔. 근데 그거 집에서 따라하려도 안 된다니까. 들고 가서 중요한 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했는데 다른 게 나와버렸어요. 집에 가면. 근데 이제 대부분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거야. 나 같은 색조 초보한테는. 근데 조금만 더 하면은. 예? 제가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잖아요. 계속. 아, 잔소리 안 하시는데. 아니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아, 그러잖아. 잔소리를 할 뭐가 없죠. 이제 그림에 대한 얘기, 뭐 미술에 대한 얘기 이런 걸 많이 얘기해요. 그러면 이제 그게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의 그 미술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어요. 많이 바뀐다고. 이게 처음에는 막 잘 그린 그림, 막 그런 것만 그림인 줄 알았는데. 이제 시각이 바뀌는 거지. 잘 그린 그림은 흔해. 삼각지 같은 데 가면은, 오, 너무 잘 그렸어. 이야, 막 이거 사고 싶어. 오, 막 그림 되게 싸게 팔아요. 그런 데 가면. 근데, 이제, 그게 이제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 안 사잖아. 그죠? 안 산다고. 왜 안 사냐? 조금. 특별한 거 사고 싶지. 그래서 차라리 교수님 제 걸로 찍으세요. 그러나 이거 올려주실 거예요? 끝나서? 아, 올려주죠. 응. 올려줘야지. 이건 어차피 똑같이 못해요. 스케치 그래서 대충 해놓은 거예요. 아주 섬세하게 그리면 할 수 있지만 나는 굉장히 수채화에서 중요한 것은 자연스러움이라고 생각해요. 자연스럽게. 그러니까 나무의 질감을 표현할 때 교수님 가운데를 지나게 위해서 이제 양쪽을 이제 경계를 풀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? 여기요? 네, 그렇죠. 응. 근데 지금 역광이란 말이야. 빛이 이쪽에서 오고 있어. 네. 그러니까 뒤에, 얘 등치 뒤에서 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대부분 전체적으로 어두워요. 이 부위가 어두워. 이 그림자 이쪽 가는 쪽. 여기도 마찬가지로. 여기가 어둡다고요. 그러니까 여기 어두운 데를 계속 어둡게. 역광이 좀 어두워. 역광. 역광 많이 들어봤잖아요. 역광이 그러면. 역광. 역광이라. 역광.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들어온 게 역광이에요? 그렇죠. 역광 말고 또 뭐가 있는데요? 등 뒤에서 측광, 측면. 측광. 이 나무들은 다 지금 역광인 거예요? 네, 그림자가 앞으로 지잖아요. 그러면 나무의 명암이 이제 이쪽에 있는 거예요? 이렇게 가운데 저쪽으로 이제 오른쪽으로. 그렇죠, 여기. 예. 근데 자연현상은 참 묘한 게 나무의 뒤틀림에 의해서 여기가 밝아질 수 있고 그렇죠. 여기가 또 밝아질 수가 그렇죠. 있어. 나무가 이렇게 뒤틀림에 있어.
그래서 그거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, 우리가. 그 측광은 어디가 명암이 나무에 들어가는 거예요? 아, 측광이야 그야말로 빛이 왼쪽 아니면 오른쪽에서 오는 거죠. 네. 근데 그때는 이제 그 이렇게 양쪽을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? 그렇죠. 둘 중에 하나가 네. 밝고 한쪽은 어둡고 제일 그리기 편한 게 측광이죠. 내가 이 동영상으로 수업을 만들려고 그래요. 질문을 잘 하시니까 좋다. 처음 들어봤어요. 네? 역. 측광역. 왜냐면 얘기를 해주셔도 내가 못 그리니까 그런 얘기가 이게 미술에 대한 그 전문 용어들이 안 들어오더라고요. 그림 마음이 있어야지 네. 사진 것 찍는 사람 사진 찍을 때나 아 이거 역광이야 그러지 그러니까. 그림 그릴 때는 그러니까 왜냐면 그려놓으면은 이 자연물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입체감이 있어야 되잖아요. 그렇죠. 입체감이 없으니까 이게 이제 재미가 없지. 네 빛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. 입체감이 있으면 재밌어요.